예비 후보자들이 투표 동료를 빙자한 이름 알리기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걸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철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괜찮다는데 왜 광주시가 나서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돌고개역에서부터 서구청, 화정사거리, 그리고 온천저수지에 이르기까지 투표 동료 현수막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수십 개의 투표 동료 현수막이 늘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방해된다는 등의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각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갖고 철거 방침을 세웠습니다. 광주시는 이런 투표 동료 현수막이 5개 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예비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사전에 질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광주시가 이제 와서 왜 철거하냐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통보 시 선관위에다 의뢰를 해서 받고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선관위에 이미 질의를 받아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후보자끼리 연합해서 아마 이렇게 좀 항의변이나 항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 동료를 빙자한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 알리기 현수막은 전북 완주와 충북 청주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불법 5개 광고물이라며 이미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걸게 되면 이제 이 현수막만 띄러 다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일처럼 현수막 철거를 하거든요. 기타 뭐 상업용 광고들, 불법 광고들 같이. 광주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자진 철거 공문을 보낸 뒤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